괴물 낚시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새벽입니다. 아, 일찍 갔네요. 우리 담당 PD가 이른 아침에 갔네요. 왜 부지런하네요. 정조사의 집 앞. 네. 선생님. 아, 진짜 들어가도 됩니까? 네, 참고로 우리 김은범 PD가 개를 좀 무서워합니다. 예, 안 무서운 척하고. 오늘 날씨가 오늘이 아주 최고 날씨에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 날씨가 없었어요. 동해 나갔다고 그런 얘기 괜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유, 진짜로 바다가 여기 동생도 배를 하는 동생인데 배도 한 며칠 만에 나갔다고? 4-5일 만에 나갔다 왔어요. 야, 153cm 잡았다고? 153.5! 통이자가 야, 등에 메고, 왔어요, 등에.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야, 제빵어 전무후무. 야, 저 등에 메고 왔구나. 저 지금 머리만 자른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조사님들이 다들 자기만의 사진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참돔 시즌이었는데 나갔는데 제가 큰 걸 잡은 거, 1m짜리 잡은 거예요. 첫날. 그 어복이 또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동네 분들이 이거 3-4-5 모여서 낚시를 하니까 외지 사람이니까 이거 포인트에 같이 던질 수가 없어요. 미안하니까. 애는 딴 데 가서 해본다. 딴 데 가서 하면 또 역시 또 모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대물 낚시를 그렇게 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심이 얕은 포인트로 갈 때는 이제 이런 걸 들고 나가고, 목줄이 짧은 거. 그리고 이제 수심 깊은 데 갈 때는 이제 목줄이 길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채비를 바꾸지 않게끔 편하게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한 낚싯대 줄을 바꿔 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게 번거로워요. 다시 이거를 줄을 다시 끊고서 다시 또 메고 또 한다는 게 순발력 이게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렇죠. 예. 많이 가진 자의 어떤 장점이겠어요, 이게. 이게 이제 하루 두 군데를 가볼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면 낚싯대 2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차에다가 목줄 보시면은 든든하시겠습니다. 배부르죠. 문단속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게. 근데 문 걸고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문지기 있잖아요. 옆에 문지기 큰 강아지 하나 있잖아요. 엄마 집 잘 보고 있어. 그렇죠. 이제 이거 생활을 하면서 낚시도 할 수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주고, 제주에서도 특히 이게 큰 고기가 들어오는 데는 영랑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랑리가 아주 좋아요. 예예. 예. 얘가 미끼예요. 양짝에 직접 갖고 온 거예요. 아, 이게 부장품이라고 예, 예. 저런 그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 옆에서 저렇게 지켜보는 것만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예. 진짜 그렇네요. 평창 올림픽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과연 오늘 한 마리 건질 수 있을까요? 아, 시계에서는 찌낚시, 찌낚시가 있고 루어 낚시가 있고 루어 낚시라는 거는 그 가짜 인조 미끼를 이용해서 이제 고기를 갖다가 그 인조 미끼가 고기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고기가 와서 물게끔 하는 이제 공갈 낚시가 되는 거죠. 이제 찌낚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를 달아서 미끼를 달고서 하는 낚시가 찌낚시가 되는 거예요. 가마우치네, 가마우치. 가마우치 오면 살짝 당겨줘. 미끼를 먹으려고. 진짜 먹어. 진짜 먹네요? 물어가네요. 걔네들한테 간친 날이군요. 네, 와서 막 끌고 가요, 막 물어서. 이게 다 긁힌 게 다 가마우치가 다 물어놓은 거예요. 다 먹으려고? 네. 먹지 못하고 먹으려고 개를 쓴 흔적도. 가마우치도 많이 잡았어요.
아이고. 생선을 먹었어요. 아, 생선을 먹었어요. 예. 물고기 있는 가마우지를 잡은 거예요, 지금? 하고. 아, 낚시 바늘에 걸렸군요. 공중역전에서 물고기 들어갔습니다. 낚시로 새를 잡는 장면. 자, 손맛이 어떻습니까? 가마우지 손맛. 아, 이거 쎕니다. 그쵸. 예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연안에 조금씩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돌고래 상주하는 게 뭐 한 거의 한 20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돌고래 들어오면 그 조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다 싫어하죠. 네, 왜요? 아, 고기들이 다 숨어요. 일단 순간적으로 다 숨어버려요. 아, 그렇지, 그렇지. 돌고래 나타나니까. 관광객들은 돌고래 보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 뭐 큰 거 하나 잡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자료화면 쓰는 일이 없기를. 아, 한 마리 물어주면 좋은데, 이럴 때. 아, 결국 자료화면이 나오는군요. 네. 아, 이걸 쓰면서 우리 김웅원 PD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저 힘이 얼마나 셀까요? 수학이 없는 날도 나는 있겠네요. 더 많죠. 수유봉이라고 요즘 유명하잖아요. 있으면 그렇죠. 그때. 네. 그 비슷해요. 아무 생각 없이 찌안 보고 있으니까. 잡념은 없어요. 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임, 설레임. 그 한 마리 걸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아닐까. 진짜 늘 걸 때마다 느끼는 느낌인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가는 느낌. 그만큼 짜릿해요, 아주. 손맛을 보면. 그렇죠. 이게 손맛이라기보다 몸맛이죠, 몸맛. 1m 51짜리 히라스 머리입니다. 언제 잡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작년 10월달. 와, 네.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가 제일 귀하죠. 와. 일단은 못 잡았어도 잡아놓은 게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인증을 해드려야죠. 이거 뭐 어디가 사올 수 있는 생선이 아니니까 잡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거. 아, 잘 익었어요. 아주 바삭하게 잘 익었네, 아주. 맛있어. 일단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적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